정신이 돌아왔다 113화 지켜보고 지켜줄게. 오빠 이걸 알려줄래? 응. 에헤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맨날 뭐 하는 거 미안하대. 알면서. 야. 일로 와, 너네. 왜 주세요? 아니에요. 왜 주세요? 뒤에요. 너 왜 그거 안 꺼내잖아 그래. 이놈들이 쉬어 하는 거야? 일로 와. 누구 맴매할까? 난. 야, 너네 일로 와 이제. 일로 와. 일로 와. 손 들어. 너 일로 와. 손 들어. 누가 삼촌한테 그래? 빨리 가서 삼촌 죄송합니다. 그래, 빨리 가서. 빨리. 죄송합니다. 안 돼. 봐봐. 이게 서은이 접시. 이게 서준이 접시. 요거 네 개가 있어. 나눠줘야겠지? 잠깐만. 자, 해봐. 하나. 옳지. 또 서은이 하나. 그럼 이거 거지? 어, 서은이 거. 아니. 그러면? 안 먹어. 엄마 거야? 네. 그러면 이거는? 응, 아빠. 너 웬일이야? 이 감동의 물결이야. 아이고, 떡반대기 난리 나겠구나. 야, 아빠 거 좀 남겨. 이게 아빠 거. 아빠, 아. 아유. 서준아. 서준아. 아빠도 하나 줘. 아니, 엄마. 하나 어이없어. 서원아, 네 개 있으면 서준이 하나, 엄마 하나, 아빠 하나야? 우와, 감동이다. 너 감동이야, 너. 넌 감동이었어. 이서준도 과연 그럴까? 그럴까? 서준아! 서준아, 봐봐. 과자가 네 개가 있지. 서준이 접시. 이거는 형 접시야. 어떻게 나눠줄 거야? 하나 서준이,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다음에 형은. 우리 두 개? 어, 진짜? 네. 두 개?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는? 내일 아까 둘 봐주 가자. 엄마랑 사줄게. 아, 나중에 마트 가서 엄마랑 아빠가 사줄 거야? 네. 네가 그럼 형 불러서 같이 먹어.
아우 많이 컸다. 아우 많이 컸어. 한 뼘 더 자란 쌍둥이가 찾은 곳은? 뭐야? 우와. 어 이거 뭔 소리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들을 위한 낮과 중년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이곳의 쌍둥이는 무슨 일일까요? 우와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햇님 반장? 우와. 엄마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보러 다닙니다. 이번에 어린이날한테는 자그마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같이 하고 게스트로 나오는 이벤트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또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어? 우와! 누나, 누나 안녕! 사준아 나왔냐 안녕! 가서 볼까? 반가워요! 아빠야 아버지! 점프! 그렇지! 어우 잠깐 아이고! 자, 형아 손 닦고! 오, 이 선 좋아. 오, 잘한대. 가자. 봐봐. 서원이가 따라해봐. 서원이 뭐 먹고 싶어요? 주스 줄까요? 아구지. 알았어요, 주스. 주스 넣어라. 얍! 하면 돼, 서원이가. 네. 알지? 할 수 있어요? 응. 아, 해보자. 시작. 시작. 주스 넣어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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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스티커 받고 싶어요? 왜요? 스티커 넣어라 얍 하면 서준이도 따라하는 거예요. 알아? 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네. 준비! 스티커 넣어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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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들어! 박수! 서은이도 하고 싶어? 서은이도 한번 해볼까요? 훌리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 아니야? 훌리는? 훌리 아니야? 아니야! 어? 기관아. 어디 가게? 형이 없는지 찍고 그럼 형 때문에 공룡시트 가져가자고? 네. 알았어. 가보자 그러면. 공룡은 없잖아. 형 공룡 들었는데. 안녕. 안녕. 이거 그래. 뭐야? 이건 좀. 공룡 없지?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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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서준, 서은이가 이거 들고 아빠 나와라, 얍! 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 나와라, 야, 야, 아빠 나와라, 얍! 야, 한 번 더, 야, 오, 야, 어, 누가 외치나? 오, 아빠, 아빠. 형 이거 뭔지 보여줘. 이거 형 거다. 나 이거. 어 알았어. 이야 이게 뭐야? 서원아 요리사 된 거야 요리사? 와 진짜. 중화 요리인데 중화 요리. 너 또 했어? 저. 얘 또 했어 가방이. 별로 봐. 너 응가 했어? 아니. 방 뀌었어? 네. 야, 야. 서원아, 서준아, 이따 여기서 회막 두드리자. 네, 해야지. 네. 이렇게 춤추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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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이도 예. 예. 아, 소울 없다, 소울 없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 안 깨치게. 우리 잘해보자. 서준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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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이스! 아이들을 위한 무료 나눔 공연. 관객들이 하나둘 입장하고 어느새 가득 찬 공연장. 드디어 공연 시작. 우와. 안녕. 안녕. 지라가. 지라기가 많이 피곤한가? 지라기가. 아니 근데 이 지라기 어떻게 깨우지? 눈에 새로운 통과 요리사가 있거든? 부탁해보는 건 어떨까? 네! 어, 우리다. 우리다. 새로운 통과 요리사가 있거든?
나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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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오남매네는 잘도 한다. 섬지방 어떻게 하지? 어? 아기가 엄마가 섬 그늘에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대박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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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재워야지. 끓는 물에 기다려봐요. 너네 번개 파워 보기나 봤어? 아빠는 너네한테 아빠는 너네한테 번개 파워 그거 뭐 보여준 적이 없는데. 우와. 계란국에 두부가 들어갔었나? 뭐가 들어갔었나? 오뎅이 들어갔었나? 뭐가 들어갔었나? 요리 초보 동국아빠의 달걀국 레시피. 먼저 달걀물을 잘 풀어주고 두부도 잘게 썰어서 넣어주는데요. 근데 어묵도 들어가네요. 맛도 안 보고 간장부터 넣는데 거침없이 소금까지?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넘쳤어 넘쳤어 오 껐어 오 졸러가 어서 오 깜짝이야 계란국 하나 끓이다가 이거 완전히 불나게 생겼다 야 어머 인덕션 휴지로 닦으면 안 되는데 산 넘어 산이네요. 여보세요? 어. 응. 참기름 혹시 있잖아. 계란 지금 계란국을 만드는데 대박이 먹일 건데. 그럼 간장도 넣으면 안 돼. 간장도 넣으면 안 돼. 간장 두 스푼 넣었는데. 어? 간장 두 스푼 넣었는데. 이제 소금 같은 거 넣으면 안 되지? 안 돼. 소금 넣으면 안 되지? 안 돼. 대박이 먹는 거라면 간장 어떻게 주는 거 아니, 같이 먹으려고. 우리 이제 인생 2년차 됐으니까 아빠랑 겸상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에 건더기만 빼서 먹여. 계란하고 뭐 두부하고 이렇게. 알았어. 그냥 먹여봐, 건더기만. 알았어요. 한번 넣어보자 이거. 이거 가지고 부대찌개도 치즈를 넣는데. 대박이 한번 깨워볼까 우리? 조심히 깨워야지. 밥을 먹자. 아빠가 너를 위해서 지금 계란국을 해놨는데, 어? 아빠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대박이가. 대박이가 이제 밥 이유식 말고 밥을 조금씩 이제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야, 대박아. 이제 네가 이제 어른들 밥을 먹다니. 응? 인생 2년 차면은 뭘 만해, 그지? 응, 아. 물을 마셔. 아. 너 밥 먹으면서 물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다, 야. 괜찮은가 본데? 아이고, 참. 나봉. 똥 샀어요. 똥 샀어? 이놈들, 너 일로 와. 일로 와, 너네 둘이 일로 와. 일로 와, 너네 싸웠지, 일로 와. 누가 먼저 때렸어? 설아가 먼저 때렸지? 왜 때렸어? 왜 때렸어? 이거 뺏으려고 그랬지? 그렇다고 때리면 돼, 안 돼? 그러면 미안하다 그래. 너는 어떻게 미안? 미안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수아는? 그래, 서로 안아주세요. 서로 안아, 똑바로 안아줘. 물을 묶어 달라, 물을 묶고. 어? 그 다음에 뽀뽀도. 뽀뽀도. 됐어요. 물을 묶어 달라. 뭐라고? 물을 묶어. 뭐라는 거야, 수아야? 이거 누가 썼어? 수아가. 수아가 써. 일로 와봐. 우와, 이쁘다. 산타 할아버지 같다. 이야, 이쁘다. 야, 수아는 이게 너무 이쁘네. 이런 모자. 일로 와봐. 모델 포즈. 걸어와. 빰빰빰. 찰칵. 빰빰빰빰빰빰빰. 왜 그렇게? 왜 옆으로 걸어와? 어? 왜 옆으로 걸어와? 왜 옆으로 걸어와? 딱 포즈. 딱. 찰칵. 아, 이쁘다. 이런 모자 잘 어울리네. 응? 이거 모자 줄래? 너도 이거 쓰는 거 잘 어울리나 보자. 우와, 얼굴이. 우와. 하나, 둘, 셋. 찰칵. 어우, 설아 느낌 있다. 어? 이거 기저귀 갈자. 야! 설아가 때렸어? 설아가 안 때렸네. 아빠가 못 봤어. 너네 둘이 해결해봐. 너네 둘이 한번 해결해봐. 어, 코가 아주 꽉 막혔어. 야! 이설아, 너 일로 와봐. 이설아. 이설아, 너 일로 와. 야, 무슨 혼나러 가는데 너 이렇게 기쁘게 가니? 올라가, 너. 수아 왜 때렸어, 그렇게? 때리면 돼, 안 돼? 그러면서 또 때렸어? 또 수아 안 한다, 안 때린다 그랬는데 계속 때리고 있어. 때리면 돼, 올라가. 때리면 돼, 안 돼? 울지 마. 가서 수아한테 사과해. 미안하다고. 알았어? 빨리 내려와. 어떤 상황이었어요? 수아가 먼저 때렸어. 그럴 것 같았어. 미안하네, 또 보면. 설아는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설아한테 너무나 미안한데 아빠가 눈에 있는 장면만 보고 설아를 혼낸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내려가서 설아를 한 번 더 안아줘야죠 지금. 오늘은 삼둥이 자전거 타는 날. 그렇지, 끌고 와. 그렇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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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참새 잭 잭 대한아 민국이 소혁친 잡아야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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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대한이 거 아빠에게 처음 매은 세발 자전거 밟아야지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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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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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오세요 민국이도 나날이 일취월장 힘내라 힘내라 공룡마를 비키세요 자전거 실력만큼 성장한 삼둥이 아이들이 세발자전거 졸업해서 그 얼마 전에 프리마켓에서 세발자전거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발자전거. 근데 아직은 이제 두발은 좀 위험하니까 이제 보조바퀴 달린 두발자전거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봐봐, 봐봐, 아버지 봐봐. 이거를 페달을 뒤로 하면 브레이크야 이렇게. 뒤로 하면 브레이크야 이렇게. 앞으로만 가야 돼. 앞으로만. 앞으로만. 알았지? 아빠. 앞으로만. 자, 타봐. 어디 뭐가 안 돼? 자, 이제 페달 밟아. 페달 밟아야지. 모든 운동의 기본은 시선을 멀리 둬야 돼. 그렇지. 페달 앞으로 밟아. 앞으로 밟아야지. 아니, 뒤로 하면 브레이크야. 그렇지. 뒤로 하면 브레이크야. 이렇게 밟아야지. 그렇게. 아버지 이거 안 되는데요. 대현이도 페달을 앞으로 밟아야지. 자 아빠가 좀 도와줄게. 응. 페달을 앞으로 밟아야지. 그렇지. 그렇게 앞으로. 쭉쭉쭉쭉쭉쭉. 자 바닥을 보지 말고 앞을 보세요. 앞을. 앞을 보세요. 앞을. 그렇지. 그렇게 멀리 멀리. 그렇지. 쭉쭉 밟아야 돼. 이게 왜 자꾸 안 되는 거야? 왜 자전거가 빠졌어? 아버지, 내가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가 자꾸 방해해요. 같이 가자. 자전거가 같이 안 간다고 해요. 민국이 말 들어? 민국이 말 들어? 자전거가 나일 때, 자전거가 나일 때. 아빠, 자전거가 나일 때요, 뛰었어요. 자전거가 나일 때요, 뛰었어요. 아니 이런 자전거. 어? 자, 자 타봐 다시. 그렇지, 아 잘한다. 아 저기 왔습니다. 그렇지, 잘한다. 민구 잘하네. 만세도. 빰빰빰. 거기도 자전거 있어요? 네. 아버지, 아빠, 아빠. 아빠가. 이야, 이게 누구야? 이야, 이게 누구야? 잠깐만, 주환이, 지환이, 그러니까 지환이, 주환이, 성현이. 이야, 이렇게 벌써. 돌리고 있어?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준 친절한 송도 삼촌사. 오늘 애를 처음 타러 온 거야 지금. 벌써 세바 이렇게 자랐네요. 좀 알려줄 수 있겠어? 그래 고마워. 만세는요? 만세 어딨지? 만세는 자전거 안 타려고 그래. 오지 오빠. 주환이 형이 자전거 타는 거 알려준대. 주환이 형이 자전거 타는 거 알려주겠대. 일로 와봐. 그때는 어린이가 탔는데. 어? 옛날에 주환이 형이 세발 자전거 알려줬잖아. 일로 와봐. 주환이 형하고 타보자. 너무 어려서 이쪽에 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밟아. 방구나 그거대. 그래 우리 집. 아 방구 꼈어 나. 아, 미안해요. 엉아요. 페달을 여기다가 나 앞으로. 그렇지 성현이 형아 타봐. 밟아. 그렇지. 그렇지 쭉쭉 밟아야지. 이거는 뒤하면 브레이크. 형 거는 여기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 형 거는 형 앞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데. 내가 자전거 탔는데 자전거가 자꾸 방해해. 어, 발이 잘 놓쳐져? 아니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야. 전진은 계속 앞으로 달리는 거야. 정신 누군데? 앞으로 페달을 앞으로 발을 앞으로. 다리 좀더 치고 치고 막 이렇게. 아? 이렇게 잘하고 있네. 아버지 형아가 나 알려주고 있어 진짜. 와 형 최고다. 그렇지! 우와! 대안이 최고! 노이트를 가고 이용해. 야, 곧 두발 자전거 타겠다, 이제. 아빠 트라이슬론 해도 되겠다. 내년에 여기서 천인삼종 같이 하자, 이제. 세발 자전거에 이어 두발 자전거까지 익힌 삼촌이. 뒤에서 지켜보고 지켜주는 아빠 덕분에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겠죠. 한편 삼총사 형과 찾은 이곳은? 지환아, 주환아, 성현아, 애들 손 좀 잡아줄래요? 그래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버지 따라가자, 아버지. 대안아, 민구가, 만세야. 형들 오늘 자전거 가르쳐줬으니까 고맙지? 형들 고맙습니다. 형들 고생했으니까 우리 형들 음료수 사주자. 대한민국 만세가 가가지고 음료수 사오는 거야. 네. 저기 가서 아빠는 캐러멜 마끼아또. 캐러멜 마끼아또 톨 사이즈. 대한민국 만세랑 형들은 코코아 여섯 잔. 얘네들 사올 수 있나? 사올 수 있을 거야.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자 대한아, 대한이가 계산해. 봐봐, 이 카드로 계산하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자, 가, 빨리 가 사와. 꽤나 어려운 심부름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만세가 잘할 수 있을까? 반반. 베이비들은 기억력이 한 몇 초밖에 안 돼. 베이비. 여기가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기다리자 우리가. 그래. 게임을 막지. 게임을 막지. 네. 캐러멜 마끼아또 톨 사이즈. 톨 사이즈. 아, 큰 거요. 큰 걸로 드려요? 네. 지금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형아도 있어요. 어리니까 여섯 개 사야 돼요. 어리니까요? 네. 못 먹으면 되겠지. 아. 초코 아이스크림 드세요. 초코 아이스크림이요? 초코 응. 아이스크림은 없는데. 초코 아이스크림은 없는데. 이거 뭐 초코 우유. 이거 초코 우유. 초코 우유 이거 줄까요, 만세는? 응. 나는 이거 주세요, 이거.
그리고 아빠는 이거. 아빠는 이거 줄까요? 응. 난 초코. 초코 줄까요, 대안이도? 난 고구마 우유. 그러면 민규는 고구마 우유, 대안이랑 마실 초코를 줄게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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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렇게 줄까요? 53,900원이에요. 이걸로 할게요. 이거 진동 울리면은 이거 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돼요. 이쪽으로. 응. 주문 다 했어. 근데 이거. 됐어. 됐어. 민규가 자리에 앉아있으면 중국을 울리면 오면 돼요? 가자, 대안은 만져요. 아빠 지금 기대? 응. 소리 울리면. 만세 왔어? 어떻게 됐어? 영수증을 한번 봐요, 영수증. 영수증 보면 알겠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영수. 아유, 카라멜 마키아토 하나 있고. 화이트 초코와 세상이에요. 어? 아버지. 이게 아닌데? 이거 올리면 딱 이모한테 갈게요. 이거 올리면 가면 돼요? 네. 이거 이모한테. 올리면 가면 돼요, 이모한테? 네. 오. 야, 대현이하고, 대현이하고. 핫초코. 아빠 카드 어째서? 아니, 카드를 줘야지, 카드를. 이거, 이모가 이 카드를 이걸로 만들어버렸어요. 카드를 이걸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가서 카드 달라고 그래야 돼. 대한민국 만세, 빨리 가서 아빠 카드 찾아오세요. 아빠 카드 찾아오세요, 카드. 뛰지 말고 더 걸어야지. 걸으세요. 아버지, 나 여기 처음 보여? 처음 봤어. 자, 사람. 사람, 이거 봐봐.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응. 응. 옛날 건물 같은 거 많아. 옛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 누구가? 아버지? 예? 아니, 아버지, 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렇지. 자, 사람, 이게 뭔지 알아? 초콜릿. 초콜릿인데, 옛날에. 1950. 아니, 이거 못 먹어. 먹어봐봐. 보기만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봐봐, 이게 봐봐. 그렇죠, 좀 틀리지? 1950년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경남 합천의 영화 세트장인데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서 구경하는 거야, 사람. 왜? 사람이 안 가봤으니까. 봐봐. 사람, 여기 봐봐. 여기 기억해. 이런 데서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영화 촬영한대. 그러니까 이런 데 다 나온다. 오 마이 갓. 아버지가 이번에 영화 촬영 하러 왔거든. 아버지가 배우로서 이게 영화 찍어야 돼. 여기서 찍는 영화가 극장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같이 보러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상하게 머리 자르래. 이상하게 머리 자르는 거 아니고 멋있게 자르는 거지. 잠시 후 배역에 맞게 과감히 커트를 하는 추아빠. 과연 어떻게 변신할까요? 사연이는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아버지도 처음 왔다니까? 예. 걸러가서, 그렇지. 이거는 뭐야? 이것도, 그것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기차? 기차? 그렇지, 기차. 봐봐. 오. 타보자, 타보자. 여기 타자. 점. 어이구. 자, 들어와가. 여기 있네? 와, 여기가 기차. 옛날 사람, 옛날에 기차는 이렇게 생겼었어. 아버지 처음 타봤어, 이게. 앉아봐봐, 여기 앉아. 사람, 일로 와봐. 여기 와봐. 저기서 매장 보이잖아. 저기서 아줌마가 뽐내기 팔고 있습니다. 뽐내기를 사주세요. 뽐내기랑 아버지 커피. 초콜릿을 사지 말고 아버지 꼰대기랑 커피. 이게 돈이야. 뭐 사오라고 했지, 지금? 갖다 올 수 있어요? 응? 갖다 올 수 있냐고. 뭐라 꼰대기랑 커피. 응, 알았어. 갔다 와. 갔다 왔냐?
난생 처음 심부름을 하게 된 사랑이. 몰래 지켜보는 아빠가 더 긴장한 것 같은데요. 사랑이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어느 거 먹을 거야? 이거랑 이거랑 두 개? 이거랑 소금 좀 받아가세요. 뭐 사왔어요? 야 이거 이것도 와 아이고 아이고 파란 본데기랑 노란 커피 사오시네. 커피 아니잖아 사람. 아버지 뭐 사오라고 했어요? 본데기랑 커피. 이거는 뭐예요? 사오시는 거는 잘하는데 이거는 틀렸어요. 자가자. 이제 아버지가 응. 영화 응. 하는 사람이랑 머리도 이제 잘라야 되고 이상해? 어 이상하게 말고 멋있게. 내일 있을 액션 연기도 미리 꼼꼼히 체크하고 캐릭터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위해 스태프들과 진지하게 회의하는데요. 과연 추아빠는 어떻게 변신할까요? 만져볼까요? 좋아요. 네. 만져봐요. 어때 이거? 와, 이때까지 이렇게 머리 차가워. 차가웠어. 엄마 배고파요. 자 가자 먹으러 가자 가라. 밥 먹으러 가자. 아버지 영화는 가자, 가자. 영화는 내일부터. 내일부터. 아시죠? 저녁 식사로 온 사랑이네. 내일 있을 액션 씬을 위해 든든히 고기를 먹으러 왔는데요. 자 사람아 사람아 얘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사랑 거 여기. 이거는 거의 육개. 처음 먹는 거. 먹었어. 어 벌써 먹었어? 야 사랑. 혼자서 살아 만들 수 있잖아. 그거 보여줘 엄마한테. 짠. 어, 호라 미디 호라 미디.
네, 네, 카메라를 기다려도 いいよ, いいよ, いいよ. いい? 人生真面目に生きてる感じがしていいよ。また新しい中層部に向かって。サラ、アバジ森おって。怖いよ。いや、怖いよ。え、前と今とどっちが好き？前がいい。え、前。前がいいの？ママの髪も切ろう。サラちゃんも切ろう。どういう感じ？そうなかった。前髪短くしたいの？これやりたいです。あ、あんね、こういう感じだね。パパの前髪と一緒にすればいいじゃん。行く感じだね。いや、ノックになったけど。あんで、あんで。ヨーファチャニョン、ムスンキャラクター？ペクサン、ペクサン。ペクサン、どんなの？え、いや、もう結構。何キャラクター？ムスンキャラクター？え、アクション？アクションがめっちゃ多い。でも最後にほら、カリスマだからやっぱり君が思ってた方がいいって。やりなよ。やってたじゃん、髪切った後。やってたじゃん、髪切った。やってたじゃん、あれいいよ。あれじゃないよ、あれ。アークさん、印象に残した方がいいよ。ハリウッドの人に負けないように作らなきゃ。그 카리스마로 영화속에서 배우 이정재 씨와 열연을 펼치는 춘. 배우 추성우 씨도 기대할게요. 각도기와 손짜니 とって는 나니데 하유와 손짜니 とって 나나노? 둘 다 뭐 아니다네. 도전する ものじゃね. 自分への挑戦でしょ. 夫婦関係も挑戦じゃない? まあ、そうやろ. 頑張って続いてんね. うまい。ね。サランの16年韓国語は少し喋れるようになったやん。喋、うん、れるようになったけど字を書けるようにとかさ。今韓国の6歳되니까글씨를적을수있도록열심히공부하자。아버지도와줄게。バラララララ。ちょっと書けるんだよ、姉さん。いい書けるよね、いい。韓国語と日本語と英語で3つお名前が書けるようになったらいいね。しおももうちょっと韓国語勉強できるようになったらいいよね。韓国語もやりたいし英語もやりたいし、あと本当に思ってるのはもうちょっと孫ちゃんのサポートだったりサランのケアが去年以上にできたらいいなっていうのは本当に思ってるよ。サランの予想されてみよう。もがはぐしっぽ、もがはぐしっぽ、うん、料理やりたい。おー、料理やりたい。おー、진짜もうすぐバレンタインじゃん、サラン。チョコレート만들어줘、아버지한테。いいよ。おー、자、출발。옷내려놔、수아。サラ。나이가어땠어그지요거트완전할수있는나이인데아이거대박이네그냥편하게자고있구나자안경하나둘셋아유셋아유미안미안미안하나둘셋됐다아이즈는안부셔댄스댄스하러간거야댄스댄스할때그쌍안경끼고할래그럼진짜멋있겠는데여자애들이에너지발산을할수있는게뭐가있을까라는그런생각을하다가와이프가그치어리딩같은거하면은외국에서는많이하고있고또한국은아직까지그렇게보편화되지않았지만이애들눈높이에맞춰서가르쳐준다고해서가게됐고자여기서댄스댄스배우러오는거예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어머어머나온다뭐야뻥튀기준대와좋겠다우와고마워해야지좋아도아일로앉아일로앉아저거봐봐저거저저런거오늘배우러온거야체력은물론협동심과자신감을키워주는치어리딩
설아수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언니아들 하는 거 봐봐 저거. 저렇게 사람들 많은데 살 수 있어? 못할 것 같은데 수아는. 설아는? 아직?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치어리딩 배우고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네. 에너지 넘치는 비글자매가 떴다. 운동은 모든 자신이 있는 설아. 흥 많은 수아의 치어리딩 실력은? 어 대박 이대로 갔었어. 야 너 완전히 너 혼자 확 튄다. 야 이제 빨간색인데. 잘한다. 따라해. 설아야, 수아야, 수아도 해야지. 진짜 잘한다. 기대된다. 친구. 자, 친구 가서 안아주세요. 친구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잘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똑같이 한번 보여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알았지? 하고 있을 때 멀리 나가자. 어, 저기 뭐지? 저거 봐. 대박아. 아빠 어디 있지? 아빠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어? 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대박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어 까꿍. 어디 있어? 대박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 숨어봐. 대박아 아빠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아빠 여기 있대. 여기 있네. 아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이 뭐야? 아 대박 놀랐어. 아 미안. 대박이야. 아 누나들 마음 보자 이제 또. 자 하나 둘 셋. 그대로. 뭐 대박이 그런 소리 나는데? 숨어. 대박이라고 그랬어? 숨어. 잘하고 있다? 어? 뽀뽀 해주면 아빠 돼. 응. 야. 낯설고 어색할 텐데 곧잘 따라하는 설아 수아. 아이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부모가 그저 지켜보기만 해도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지켜보는 아빠가 있기에 오늘 설아 수아의 첫 도전은 성공! 한편 카드 찾아 나선 삼종이. 이모 나오세요! 가지. 아빠 카드를 붙여주세요. 아빠 카드를 붙여주세요. 중국인데 영수증이랑 준 것 같은데. 아빠 카드 카드.
주스 아닙니다. 아빠 가는 이모한테 줬는데요. 땅을 보면서 달려, 땅. 자, 땅을 보면서 대하나 저기 가서 아빠 카드 다시 한번 찾아봐봐. 인구 대하나. 아빠 샐러드 바꿔서 왔어요. 아빠 샐러드 바꿔서 왔어요. 이거 아빠 카드 아니야. 저기 아빠 카드 봤어요? 카드 앞에 여기 한번 잘 찾아볼래요? 잘했다! 박수!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잘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잘했다. 자, 이제 요 벨이 울리면 가는 거야. 땡! 울렸습니다. 어? 땡! 이거 봐봐. 울렸다! 잠깐만. 울린다. 이 가지고 나갈게요. 어? 종이 울렸다! 출발! 선생님, 종 울렸어요! 울렸어요 이번님 울렸어요 이번님 울렸어요 이거 쓰러지지 않게 형들하고 같이 가져가니까 위험해 자 형들하고 같이 잡고 고마워 형들야 그래 자 아 무서워 야 이거 하나 들기도 왜 내 도와주잖아 그래 민구 이거 굉장히 좋다 자 일로 그렇지 대한아 대한이 맞아 그렇지 아 착하다 이제는 소현이 형 주자 소현이 형도 고생했잖아 그렇지 소현이 그렇지 아우 야 그래 잘 사왔네 그지 거봐 대한민국 맛에서 잘하지 민구가 짱 대한이가 짱 만세도 짱 오늘 자전거 가르쳐줘서 고마워. 다음에도 기회 되면 또 자전거 알려줘. 근데 얘네들은 자전거를 왜 이렇게 빨리 배워요? 빨리 배운 거야? 잘한 거야? 응. 그래, 민국이 오늘 정말 잘했지? 처음 타는 건데. 민국이는 노력을 잘해요. 근데 이거 묻었어요, 아예? 다 잘했으니까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렇지, 잘했어. 다음 날 외출에 나선 삼둥이. 자, 아버지랑 어디 가는 거예요? 산 가요. 그렇지, 다시 한번. 아버지랑 어디 가는 거예요? 스키 타요. 그렇지, 스키 타고 싶어요? 네. 자, 대한아, 저번에 아버지랑 스키 못 탔지? 응. 민국이하고 만세만 탔지? 응. 야, 이리 와, 대한아, 눈이다, 눈. 이리 와, 아빠한테 와야지. 작년 겨울 속삶에 기억나시나요? 다 힘들어. 스키 타랴 썰매 끌랴 혼자 고생 많았죠. 출발! 자, 자, 와, 대박! 우! 와! 같이 내려오네. 고개 들어봐. 생애 첫 스키를 즐긴 민국이와 만세. 잘한다. 반면 몸이 안 좋은 대한이는. 스키를 못해서 아쉬웠었는데요. 대현이가 스키 못타서 대한민국만세가 이제 스키 타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대현이 못탔죠? 야, 우리 노래 부르자.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흘기둥기부 한필로가가 종이 올려서 오케이. 남았죠니 Yeah!
그냥 아빠가 신었던 스키장 가니까.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서론에서 대한민국 만세의 따뜻한 겨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자, 만세 내려봐. 아이고, 일로 와봐. 아이고. 자, 일로 와봐. 대한민국 만세 일로 와봐. 너희들도 스키 타야지. 그럼 스키 빌려와야 되지. 그렇지. 저기 봐봐. 저기 보면 스키 대여소라고 있거든. 저기. 저기 가서 이거 보고 스키 빌려주세요 해요. 이제 빌려올 수 있지? 네. 그래. 자, 인국이 대한이 만세. 저 이거 보여주고 그 표 잊어버리면 안 돼. 그 표 보여드리고 스키 빌려주세요 해야지. 스키 빌려주세요. 스키 빌려주세요. 스키 빌려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애기 스키 어디 있어요? 애기들 스키. 발사지가. 저기 애기 스키. 빨간 스키. 지금껏 가장 고난도 미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편 쌍둥이는? 안녕하세요. 얘들아, 내가 좋은 아이디어 왔어. 네? 우리 새로운 꼬마 요리사가 있거든? 네? 부탁해보는 거 어떨까? 네? 또 나가고 싶어요? 들어가? 아니, 정희는 지금 못 올라가. 우대 찾을 때 없네. 아빠 쉬었어요. 쉬었어요? 나 이제. 갈아줘요? 네. 네, 고마워요, 요리사 친구들. 나가 준비할게요. 나가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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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가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10시에요. 네. 그 밖에 어린이 심사위원들이 다 와 있어요. 특별 요리는 다 완성이 됐겠죠? 짜잔! 짜잔! 어쩔 수 없어. 아빠! 이거는 아니, 또! 형들 먼저 나가라.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여러분들 다 같이 박수! 하나, 박수!
이거를 먹으면 우리가 1등 할 수 있을지 맛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나 어때요? 서준 요리사님 여기 어때요?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오 이거 맛이 어때요? 어, 맛을 평가해주세요. 너무 먹기만 하지 말고요. 예. 한번 더 먹어볼게. 아 그거 이걸로 한 입 더? 아우 쪼해. 이게 맛있으면 한번 힘차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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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린이 난타는 정말 대성공이죠. 저한테는. 그 공연이 이제 무료 나눔 공연이었으니까 우리 관객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었구나라는 좋은 추억으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맘마 뭐 먹을까? 몰라요? 우와, 꽃게예요? 우와, 꽃게예요? 홍게 한번 보여줄까? 홍게예요? 우와, 얼굴보다 크다. 얼굴보다 크다. 뭐가 무섭다. 얼굴보다 아빠 한번 만져볼까? 아빠 한번 만져볼까? 아, 그래요? 네. 이 봐봐. 만져봐봐. 옳지. 옳지. 이상해? 뽀뽀. 아니. 안 해? 응자. 응자. 이렇게. 사와이도. 옳지. 우리 맛있게 먹자. 이거 먹을까? 네. 들어가 보자.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숟가락 표정이 있네. 이거 봐. 보여?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한쪽 눈은 감고 사원이 해봐. 사원이 되지. 윙크 해봐. 사원이 해봐. 사원이 되지. 윙크 해봐. 그리고 해봐 나가. 홍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홍게? 네 이게 홍게예요. 아 이게 홍게. 번개가 아니라 홍게라니까. 먹어보자. 네, 잘라주시고요. 기다려. 알았어. 이렇게 수직으로 부러뜨려주시면 아까 부러뜨려주시면 쏙 나오죠. 이렇게 쏙 살이 와와와와와와와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빠가 줄게. 먼저 볼게. 응, 나 좋아. 안 돼. 뭐요? 아, 안 깨물어. 아, 안 깨물어. 큰 거 줄게. 이거 기다려봐. 우와, 우와 크다. 자, 먹어. 자, 먹어. 선이 먹을래? 우와. 무서워? 알았어. 조금 무서워. 이거 먹을 사람? 나. 저요. 나요. 저 주세요. 귀엽게 하는 사람 줄 거야. 나도 줄게요. 아니, 귀엽게 하는 사람 줄 거야. 줄게요. 서준이는? 귀엽게 하는 사람. 나도 줄게요. 서울이 당장. 줄게요. 서울이 당장. 귀엽게 하는 사람 줄 거야, 아빠는. 이거 누가 먹을 거야? 이거 누가 먹을 거야? 이거? 나. 귀엽게 하는 사람 줄 거야. 서원이도 이거 먹을 사람. 네. 이렇게 주세요. 아빠. 종교 이빨 주세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방향하기.
그대로 그대로. 옳지. 사준이가 춤을 췄기 때문에 춤을 췄기 때문에. 야, 이거. 아빠예요? 아, 선우이 아빠 입, 이름 물었어. 자, 먹어봐. 이거 없는데? 맛있어. 어때? 맛있다. 맛있어? 야, 얘네 뭐야? 너무 잘 먹는데? 야, 너네 너무 잘 먹는 거 아니니? 됐겠지? 자, 어, 먹어봐봐. 어때? 맛있어. 맛있지? 배불러. 배불러? 아니야, 배불러. 오늘 잘 먹었죠? 배불러입니다. 화장품이 가득한 메이크업실. 과연 누가 왔을까요? KBS 연예대상 가요? 가요? 오케이? 파티래요, 사람. 조심 파티 있어요. 그래서 머리요. 귀여워. 髪の毛 귀여워 してもらいます. 아이고야. 하얘졌어 얼굴. 하얘졌어. 이렇게 해봐. 안 무섭죠? 예전에 아빠가 그려도 뛰고 있어. 좋아. 어? 어, 눈물이 있네, 이제. 그려볼까? 이모는 잘 그려. 이모는 눈썹 잘 그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2015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남자 제우스상. 계속해서 코미디 부문 남자 제우스상입니다. 가치원가 수고했네. 어? 그렇지. 코미디 부문 남자 제우스상 수상자는 소라 수와 대박이 처음 만나요. 오늘은 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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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서 도세 때 처음 뵙겠습니다. 아, 회복했다. 사람도 화장했어. 보자. 아, 이거 뭐야? 무슨 색깔이야? 아, 이거 뭐야? 무슨 색깔이야? 오늘은 메이크 했어요.
네, 오늘은 생기했어요. 김치를. 가자. 이거. 어. 시다. 어. 갑시다. 와. 水子と双子と 소라짱たちも来るんだよ.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 만세라 다 처음에 만나는 친구도 있잖아. 응.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곰수. 곰수. 주사람이다. 그렇지, 주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해야 돼. 네? 알아서 사랑과 언니니까 잘 챙겨. 애들이 잘 챙겨줘. 응. 알았습니까? 요. 알았어. 사랑 일로 와봐. 일로 와. 사랑 일로 와봐. 일로 와. 여기 일로. 자, 일로 와. 아, 자, 아. 사랑! 아, 아니요, 아, 지나가다 불렀어요. 아, 네, 불렀어요. 사랑! 사랑! 난 네 팬인데. 인사하고, 인사해. 안녕, 사랑, 안녕. 많이 컸다. 닮았다는 얘기 많이 해. 아, 그래요? 네, 사랑해. 기분 나쁘신 거 아니지? 아니, 아니에요. 사랑아, 같이 놀자. 사라 때리면 안 돼요. 뭐 마시고 싶은데? 초콜릿. 너 초콜릿인 거 어떻게 알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어, 안녕, 안녕, 안녕. 어, 안녕. 누나, 안녕. 누군데? 누군데? 쑥스러워해. 어머, 얘 웃긴 애네. 너 뭐가 이렇게 쑥스러워? 왜 누나한테 쑥스러워? 네. 뭐가 쑥스러워? 누나가. 누나가 쑥스러워? 네. 왜? 야, 누나가 뭐가 쑥스러워? 아까 너무 이뻤어 누나가? 어? 누나가 너무 이뻐. 누나가 너무 이뻤대. 사랑이 누나 어딨나 보자. 누구이나 들어가보자. 똑똑똑.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머리 왜 이렇게. 누나. 뭐야? 안녕. 사랑이는 안 하죠. 맛있는, 맛있는 거 있지? 누나. 누나, 누나 인사 먼저 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소준. 어? 이게 누나 먹으래. 오, 소준, 優しいじゃん. 아빠 하지 말, 아빠 하라니까? 아빠! 그렇지. 아빠 하지 말라니까, 고등학생 같아. 아빠 하지 말라니까, 고등학생 같아. 손도 봐봐. 아빠! 그렇지, 아빠 해. 아빠 같지 않아? 서은아, 서준아. 너네 대박이랑 설아 수아 누나 알아? 아니지, 설아 수아가 친구지.
친구들 온대. 좋아요. 좋아요. 어 왔다. 오, 왔다. 오. 어 왔다. 어. 인스타.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슈터랑 같습니다. 초면이래. 네, 안녕하세요. 양호실 씨. 시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나는 누구니? 우여와. 아구, 아구, 자. 인사해, 살아, 인사해. 인사해, 살아, 인사해. 퉁. 퉁. 아프다. 뭐 하면 놀 거야? 미끄럼틀 타면 거 알려줘. 근데, 우여봐. 나그 이제. 우여봐. 퉁. 퉁. 안 온대? 수아야 한번 가봐. 아니 기다려줘 수아니가. 가봐. 이쪽. 이쪽. 근데 누구? 근데 누구? 어 글로 올라가는 거. 우와. 어떻게 알았어? 대박아, 너도 저로 올라가야지. 어? 하나, 둘, 셋. 어이구, 어이구, 일로 와. 야, 일로 와. 야, 야, 그래. 재미구만, 어머니, 이거. 우와! 우와, 잘 탄다. 어, 잘 탄다. 어, 대박이 박수. 잘 탄다. 보자. 어떻게 타는지. 자, 대박이도 자. 시작. 자. 우와! 우와! 뒤로 타게 할게요, 뒤로 타게. 자, 일로 오세요. 자, 아버지 손잡으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자, 안녕하세요, 해야지.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이거 봐봐. 저희 대한민국 만세 형 오면은, 오빠 오면은 부러 주자. 어? 저희 대한민국 만세 형 오면은, 오빠 오면은 부러 주자. 부러 주자. 고생했어요, 그러는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야. 자, 차렷. 앉아, 거기 앉아. 거기 다 앉아. 자, 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우와. 늦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왔다.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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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한민국 만세 이거 불러야지. 하나, 둘, 셋.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만드시나 고생했겠네. 대안아, 민구가 만세야. 일로 와봐봐. 여기 누가 민국이야? 여기가 민국이야? 이거 만세야. 이거 만세야? 오, 정확해. 맞아요, 민국이 오빠야. 그럼 만세 오빠 어디 있어요? 만세 오빠.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만세 오빠야. 이건 대안이 오빠.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신발가 싫었어? 그거 보자. 자, 돌아가 봐. 아버지한테
들어오세요. 천천히, 그렇지.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맞지? 아빠 봉준님 나왔어요. 어, 봉준님이 나왔다. 2015년 KBS 연예대상 한국타파로서 김준씨, 박명수씨, 홍준씨 가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떤 공주님? 어, 저는 슈퍼맨 아이들이 되게 보고 싶었는데요. 특히 저희 멤버 대학인 것만 제가 보고 싶어요. 야! 아님이 대학인 것만 저희 멤버 지민씨가 네. 사랑냥을 닮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저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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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버지 아버지나 미워해요 아프고요. 아버지 폭풍 성장을 보여준 슈퍼맨 아이들. 아버지 여기 사랑이 누나. 사랑이 누나인데. 저 누구야? 누구지 나? 우리 슈퍼맨 아빠들 시상식에서도 육아는 계속됩니다. 야, 이게 공주님인가? 공주님인가 봐.
수상자는요 이동국 김주혁 씨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방송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많은 추억도 가지고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이러한 또 상까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성훈 씨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2015 KBS 연예대상 쇼 오락 부문 남자 우수상 송인구 님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만세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 KBS 연예대상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이휘재 씨.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했던 모든 슈퍼맨의 아이들, 모든 그 아이들의 대표로 제가 받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지금 주무실 텐데요. 저희 아버지가 아마 제가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은 거를 계속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새로운 슈퍼맨이 돌아왔다. 8개월 된 딸아이 로희의 엄마이자 배우 기태영 씨의 아내인 배우 유진입니다. 커지 커지. 아유 좋아. 아이고 좋아.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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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텅 지지 지지. 짜잔. 이거 너무 이쁜데? 로희야 여기 있네. 그 100명 중에 10등 안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우리 로희야 로희야 로희야. 너랑 떨어지는 게 처음이잖아. 엄마 보고 싶어? 어 엄마. 95%야.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14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가 방송됩니다.